정프로와 허준프로의 쇼미더머니 해외투자 실전편 몇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프로고요. 안녕하세요. 허준프로입니다. 네. 자,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먼저 신한금융투자 브로커리지 박현섭 과장님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GBK 사업부 박현섭 과장입니다. 네.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그 우리 여러분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녹음편에 많이 등장하셨던 분이죠. 저 1편에 나왔어요. 네,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때는 네. 아닙니다. 분위기 좋지 않아요. 요즘에. 왜요? 왜요? 아니 댓글들 안 보시네. 너무 사리사욕 채우는 방송이다. 아, 지들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홀라당 가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방송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듣자고요. 아시겠죠? 오늘, 오늘 들을 거예요. 네. 자,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애널리스트 우리 저 박 과장님이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어떤 예. 분인지?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서치팀에 있는 저희 최원석 연구원입니다. 중국을 네. 전반적으로 분석하시는 분. 중국통. 근데 네, 진짜로 우리 최원석 연구원님이 여러분들한테 몇 종목이나 소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개해준 종목마다 굉장히 반향을 좀 일으키는 종목들이었었고 네.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는데 수익률들도 이미 소개한 이후에 꽤 나고 있어요. 진짜요? 네. 네, 맞습니다. 자, 하여튼 오늘 또 새로운 회사를 소개를 해주실 텐데 연구원님? 네네. 준비되셨죠? 어떤 회사입니까? 일단 회사 이름부터 좀 공개해주세요. 일단 회사 이름은요. 네. 하이디라오라는 회사입니다. 하이디라오? 네. 거기 저 훠궈집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어, 그래? 네. 안 먹어봤어요? 아, 요즘 훠궈가 엄청 인기 좋더라고요. 아, 훠궈집 인기 좋아요. 마라탕 훠궈 이거. 그렇죠. 하이디라오는 뭐 유명한 회사인 건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홍대 하나 있고 영등포 하나 있고. 근데 여기가 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예요? 네, 작년에 상장을 했고요. 네? 작년 한 10월경에 상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성장성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지금 훠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 먹을 정도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인구가 많으니까 먹을 네. 게 많고 그렇고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큰데 작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요식업이라고 그러죠. 네? 밖에서 이제 먹는데 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, 7,800조 정도. 그러니까 어지간한 나라들보다 경제 규모가 큰 거죠. 뭐 스페인, 대만, 뭐 덴마크 이런 데보다 중국인들이 이제 먹는 게 쓰다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우리나라 거고. 우리나라 국가 재정보다 많은 거네. 7,800조면 그런데 우리가 한 재정 해봐야 500조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 먹는 것도 감당이 안 되네 우리 세금으로는. 그러다 보니까 네. 이제 또 중국인들도 소득이 늘다 보니까 네. 외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. 확실히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한 6.5% 정도 6.4% 네.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네. 요식업은 이제 여전히 10%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그래갖고 굉장히 여전히 이제 고성장 중인 산업이고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매출액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네. 작년에 중국인들이 먹네 쓴 돈이 한 700조 정도라고 했잖아요. 네? 그 중에 20%가 훠궈를 먹었어요. 와. 네.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? 네, 훠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. 물론 이제 객단가가 높은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거리 음식이나 뭐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싸고 훠궈가 좀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점유율이 20% 정도 나오는 압도적인 이제 요식업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훠궈가 전체 외식 쪽에서도 압도적 1위. 매출 비중이 22% 정도 22%. 나오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다음에 훠궈에서도 그러면 하이디라오가 꽤 1등이겠군요. 아직 점유율은 낮아요. 왜냐하면 중 네. 중국은 영토가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? 네?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 음식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산업 집중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. 요식업 네네네네. 자체가.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허거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2.3% 정도. 네. 2.3%요? 네. 되게 낮네? 낮은데 오히려 다른 요식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산업 집중도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이렇게 1% 이상 가는 것들이 없거든요. 네? 근데 유일하게 이제 허거 쪽만 얘네 네. 점유율이 1등인데 한 2.5%.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올라갈 룸이 있다. 중국은 프랜차이즈가 워낙 시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. 아직 좀 더 성장 여력이 있다. 이런 특히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룸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. 중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2.3% 적어 보이잖아요. 네. 대충 때려봤더니 거의 3조 가까이 돼요. 그렇죠. 허거 팔아 3조예요. 그리고 얘네 작년 매출이 딱 3조 원입니다. 하이디라오가 허거 팔아 3조야. 아 진짜로? 네.
이 허거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워낙에 이제 막 대중화되고 있지만 네. 우리나라 문화 정서적으로 접근했을 때 중국에서는 거의 김치찌개나 삼겹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나 지금은 중국도 웰빙 열풍이 한창이거든요. 네네네. 보통의 중국 음식들은 기름으로 볶거나 지지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끓여 먹는 거니까. 네, 데쳐 네. 먹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구만 팔아서 3조가 남는 이런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죠. 네. 아니 그 중국 시장은 혹시 거래 제한폭이 있습니까? 미국은 홍콩은 지금... 제한폭이 없습니다. 아 홍콩은 없어요? 네, 이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하이디라오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. 아~ 네,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. 네. 그러면 해외 혹시 뭐 진출 계획이나 뭐 이런 하이디라오가? 네. 우리나라는 이미 진출했고 한국에 이미 진출했으니까 아, 그렇죠.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래갖고 지금 이 하이디라오 자체가 네. 중국에 현재 매장이 한 340개 정도 340개 있고요. 해외에 한 25개에서 지금 한 30개 정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? 네.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맞네? 우리나라에 그 정도 몇 개가 있어요. 네. 아. 얘네들이 상장한 이유도 자본한 조달 네. 한 거를 해외시장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은 좀 괜찮게 올라오나요? 근데 아직 중국만큼 나오지는 않아요. 하루 테이블 회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. 식당에서 그러면 은 얘네 테이블 회전율이 중국 평균 매장마다 한 5회전 정도 나와요. 와 엄청나네. 한 테이블에 5회전이요? 네네 굉장히 잘 나와요. 와. 근데 이제 해외 쪽은 아직 1.5회전 정도. 네. 네. 그래갖고 이제 해외 쪽 매출은 회전율이나 이제 그런 객단가는 국내 로컬보다는 좀 높긴 한데 회전율이 조금 낮아서 아직 성장세는 좀 미진합니다. 네. 아 이게 외국에서 잘 먹힐라나 모르겠네요. 허거라는 게. 그렇죠. 맞아요. 그걸 이제 네. 이 하이디라오를 바라보는 사람들. 네. 지금 현재 얘네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28조 원 정도 되거든요. 28조? 네. 허거로. 네. 다른 건 안 하죠. 하이디라오가. 네, 이거는 이제 전체 매출의 98%가 이제 허거를 팔아서는 남는 장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보면 시총이 낮지는 않은데요. 네. 성장성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59배 정도 나오거든요. 굉장히 이제 높은 성장성이 네. 이미 반영이 돼 있다. 왜냐면 얘네들이 올해 이제 매출 성장률이 한 60% 정도 나와요. 영업이익도 한 60% 정도. 그러니까 회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앞자리가 바뀌는 회사예요. 네. 매출이나 이익이. 그래서 이런 높은 성장성이 하지만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.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네? 이 기업의 신뢰도나 어떤 이 기업에 그쵸, 대한 정보잖아요. 네. 근데 이 기업은 브랜드 위치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. 얘네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를 하버드 교재에도 실린 회사거든요. 그래요? 네. 허거는 사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객단가가 높은 얘네 객단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인당 2만 원 정도 나와요. 상당히 높네요. 상당히 높죠. 중국인들의 소비 수준에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 회전율이 5회 이상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로 치면은 오늘 좀 좋은 데 가서 먹자라는 정도의 그렇죠. 가게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좋은 회사네요. 인지도가 좋고 네. 그 직원 음식점이 좋으려면 직원들의 사실 서비스에 대한 로얄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점이 허거가 맛있어서가 아니에요, 사실. 그럼 뭐예요? 허거 맛있는 건 기본이고요. 네네. 워낙에 친절합니다. 하이디라오를 한번 가보시길 저도 권장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들의 인식에는 중국의 서비스와 발전 속도가 좀 더디잖아요. 안 좋죠. 중국의 이제 위생 문제나 서비스 네. 친절도 문제가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여기는 가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왕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. 황제처럼 기다리고 있으면요. 그래? 네, 우리나라도 그래? 똑같습니다. 로컬에서 가시면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웨이팅이 길잖아요. 네. 그럼 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 네일 아트도 해주고 좀 과하다.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걸 할 때 뭐 이런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. 보면 자발적으로 한 직원들도 굉장히 그래요? 왜 그래요? 이 대표 장룡 CEO의 마인드 자체가 직원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이런 서비스 마인드를 통해서 그만큼 복지 시스템도 강합니다.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 그리고 거기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따로 제공까지 다 해주고 급여는 다른 데보다 30%가 높아요. 그리고 모든 인사 직원을 다 직원부터 뽑습니다. 자기네 직원 내에서 외부에서 조달을 잘 안 하고요. 이렇게 서빙하던 직원이 인정을 받으면 점장이 되고 점장을 받으면 또 본사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 뭐 체계 구조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나만 더 칭찬을 해드리면 이 회사는 그 말단 직원한테까지 서빙하는 직원한테 네. 이 테이블을 자기가 주어진 금액이라서 그날 그냥 무료로 싸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. 네. 사장 서비스가 직원이 가능하구나. 예, 원래 요식업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. 네네. 이 회사는 점장들이 7년 동안 이직률이 0%입니다. 빵프로요? 제로예요. 안 가요. 다른 회사로. 가면 그거 암살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빵프로야? 네.
그 정도로 워낙에 복지가 좋고 서비스가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다. 전체적으로 다 좋네. 가격만 좀 비싸지. 네. 근데 그만큼 직원들한테 뭘 많이 해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 회사 이익에 상당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기도 한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렇죠. 전체 매출액에서 인건비들이 네.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요식업이 한 20% 정도 안팎인데 네. 얘네는 25%에서 30%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면 하이디라오 지금 얼마입니까? 아까 잠깐 확인하신 것 같은데 32.95 홍콩 달러입니다. 이게 미국 US 달러랑 거의 같은가요? 아니 홍콩 달러 훨씬 싸죠. 1 홍콩 달러에 우리나라 돈 한 145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147원입니다 네. 지금. 그러면 많이 싸네. 네, 한 주당 가격인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접근했을 때는 사실 뭐 싸진 않아요. 한 주에 4,800원 정도. 5,000원 정도. 네. 한 주당 팔죠 이것도? 금액당? 뭐 네. 홍콩은 한 주당 거래는 아니고요. 네. 기업마다 달려. 그럼 여기는 몇 주식인지 보고 들어가야 되겠군요. 자, 이 하이디라고 뭐 장점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그 외에 네. 뭐 혹시 뭐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좀 설명해 주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. 이제 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이 너무 높다? 싸지 않은 수준입니다. 그래서 그 요식업들 가운데는 꽤 시가총액이 큰 회사. 네, 시가총액도 크고 밸류에이션도 좀 비싼 상황이라서 이 회사가 가치 투자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오히려 굉장히 성장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내년도 매출 성장률 한 60%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네. 공격적인 외형 확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해외 시장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네.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죠. 네. 그 하이라고 천주 단위 매매네요. 천주 단위. 천주예요? 네네. 와 천주예요? 네. 그럼 4,000원이면 4만원, 40만원, 400만원? 맞아요. 네. 400만원. 못 사겠다. 근데 여기는 배당 없어요? 여기 배당 성장주니까 있습니다. 배당이 좀 약할 것 같긴 한데. 배당이 있는데 뭐 세지는 않아요. 뭐 0.5 홍콩 달러 정도 주고 있으니까. 근데 이 회사 정책이 배당을 또 주주한테 많이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라서. 아, 작년에 상장해서? 네. 이렇게 새로 상장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는 있겠다. 그렇죠. 네, 락업 기간이라고 하죠. 팔 수 없는 기간. 저희 공모 때 들어가서 기관 투자자들이 6개월 동안 팔 수가 없거든요. 네. 이미 지났습니다. 지났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하이디라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고.